여기 사람 되게 많다. 어, 명동 같은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열이 쇼핑몰도 많고 되게 뭐가 많다. 언니가 말한 것처럼 명동 느낌이다.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관광객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 진짜 많다. 아, 예쁘다. 저는 노천 레스토랑이 너무 좋아. 다 들어가 보고 싶어. 너무 신기해. 너무 귀여워. 아, 나 그때 너무 헝가리를 짧게 와서 너무 아쉬웠고. 여기 와봤어? 못 와봤지. 내가 와본 곳이라고는 아까 그 내가 말한 오레르텅떡이랑 체체미 다리 야경 마지막 보고 바로 가죠. 그게 또 한이 맺혀서 패키지의 어떤 중춘한 날씨에 되게 그때가 하필 또 부활절이었거든. 그래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상점도 문 하나도 안 열고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느낌이 또 훨씬 더 밝은 느낌인 것 같아. 저기 거리가 진짜 좋았어요. 뭐 기념품도 팔고 쇼핑도 하기에 너무 좋아서 브랜드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레스토랑도 많고 아이스크림도 유명하고. 근데 유럽은 건물 자체가 너무 예쁘니까. 아, 헝가리도 되게 좋구나. 야, 이렇게 다니는데 안 친해질 수가 없네.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셰프 광고 속의 한 장면 같네요, 그냥. 자동차 선전 같은데. 근데 진짜 계속 걸어다니네요. 근데 걸어다녀도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 그냥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그 거리를. 굴라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굴라시 알죠, 굴라시 알죠. 헝가리 전통 음식인데 구야시라고 헝가리어로 그걸 이제 먹으러 맛집을 찾아가는 길이거든요. 그 한국분들 입맛에 딱 맞는. 네. 돈 스파이크가 굴라시를 먹고 싶어서 유럽을 갔다는. 아, 네, 맞아요. 아, 진짜? 네, 굴라시가.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좋아요. 어, 먹고 싶어. 여기 우리 이제 배고플 때 됐나? 이제 다 왔어. 어디야? 다 왔어. 그리고 그 김수로 선배님께서 헝가리 간다니까 여기 그 음식을 꼭 먹어보라고 육개장 같은 음식 있다고 이름이 있을 텐데 구야시 이건가? 맞나? 응 구야시? 아 스프 같은 건데 좀 그런 느낌이 나 근데 진짜 맛있대. 스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스튜?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매워요. 육개장 같지? 신나왔다. 그럼 이제 우리가 헝가리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 거잖아. 나도 처음 먹어보는 거야. 헝가리 왔는데 뭐였어? 아니, 패키지 여행을 했는데 중국 음식을 주시더라고. 헝가리까지 와서? 어, 그래서 헝가리 음식을 아예 못 먹어봤어. 나도 처음 먹어봤어. 왜냐면 각각 맞는 거 먹고 빨리 네. 떠나야 되거든요. 아, 저는 진짜 싫잖아요. 저 처음에 해외에서 공연할 때 꼭 가면은 현지 음식 먹고 싶은데 그렇게 부대찌개를 먹어요. 광천 같은 삼겹살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한인 식당에서. 네. 내가 토카이 와인이 진짜 유명해서 여기 오기 전에 먼저 먹어보려고 한국에서 알아봤었어. 와인. 수학철에 가신 거죠? 이제 아직은 아니 수학 전에 가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시기에 간 거예요. 아 먹어보고 싶다. 내가 토카이 와인이 진짜 유명해서 여기 오기 전에 먼저 먹어보려고 한국에서 알아봤었어. 근데 한 병당 40만 원을 하는 거야. 그냥 일반 2만 원 와인이요? 그러게 아까 여기 가격 봤을 때는 얼마였어? 1460? 그러면은 한 5,000원? 10배라고 더 많은데. 그러니까. 어? 네? 만 원이요? 15,000원? 어, 얼마나 남겨보는 거야? 우리나라가 진짜 와인값이 텀이 없어. 어, 우리 거야. 아. Enjoy, ladies. Thank you. 우와. 저게 토카이. 네. 기분 좋은 단맛. 토카이. 네. 약간 네. 금빛 나는 거 아니에요? 달달한 거 그거죠? 네. 알아요? 엄청 달아. 어, 맛있어. 엄청 달아. 과일 주스? 나 이렇게 단 와인 처음 먹어봐.
입맛도 꿀 것 같아. 금빛이다, 금빛. 왠지 오렌지 색깔. 사과주스 같지 않아? 사과주스 정도? 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네. 숫자가 써있는데 1부터 7까지 매겨서 이게 다 맞춰요? 아, 나왔나 보다. 여기 날씨. 오케이. And some hot peppers. Be careful with that. 이거 봐, 이게 네. 와인의 찌개가 맞는다니까? 아하. 이렇게 부대하시네요. 진짜 언뜻 부대찌개 같아요. 그래, 그냥 찌개라면 탕이지 맨날. 찌개보다는 좀 찌개와 국 중간? 약간 스튜 같은 그런 저게 느낌? 저분들한테는 영혼의 음식이라고 할 정도로 네. 우리 된장찌개처럼. 진짜 육개장 같다. 육개장? 육개장도 소고기. 나물? 근데 여기는 감자, 돼지고기, 당근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진짜 거부감이 전혀 안 든다, 이거는. 육개장 플러스 진한 된장찌개 섞은 느낌? 육개장. 우리가 육개장을 밥에 비벼 먹고. 아, 맛있겠다. 빵을 넣어서 먹는 거야. 저게, 아유, 딱이지. 아, 배고파. 맛있네. 어때, 입맛에는? 맛있어? 한식 같아, 좀? 대종? 와! 어때? 천안 이북에서 놀란 거 제자. 아, 정말 컸어요. 이만했어요. 소은 씨 감정이 어떤지 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위에는 순대 갖고 쟤는 그러니까 소세지 아니에요, 저거? 아니, 소세지예요, 소세지. 소세지. 어? 소세지요? 네, 소세지예요. 언니. 이거 집에 싸갖고 와도 될 것 같은데? 밥이 볶음밥이 있네. 네, 이거 돌아가. 너무 많아가지고 돌려가면서 먹으래. 장난 아니다. 밥이 있고 여기 오자. 아니 위에 누가 봐도 병천 순대인데. 근데 이렇게 다 해서 얼마일까? 2만? 이게 2만 4천 원. 2만 4천 원? 그 아씨는 8천 원 꼴. 플러스 6천 원? 생각보다. 인심하네. 저렇게만 시켜도 진짜 3, 4명 한국에서는 새우튀김 몇 개 시켜도 24,000원. 어, 일단 위에부터 쳐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소세지는 내려놓고. 어, 그치? 얘를 하나씩 가져가 볼까? 엄청 크다. 어. 와. 아, 맛있을 것 같아. 전기구이 통닭 같아요.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되게 담백해서. 겉에는 되게 바삭하고 안에는 되게 부드러워. 우리 여기서 밥 처음 먹지 않아? 응. 밥 오랜만에 본다, 진짜. 이거 밥에다가 이렇게 그렇지. 하면은 이렇게 다니는데. 저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생각했나? 한국 음식인데, 이렇게 하면? 나도 굳이 빵이 필요 없겠어, 이렇게 시키면. 한국 음식인데, 이렇게 하면? 괜찮네. 저 너무 맛있다. 좀 이렇게, 여기 아프진 않아요? 침 나와서? 한국인은 한국인인 게 저게 제일 맛있어 보여요. 아, 이거 육개장이라도 하나 먹고 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맛있어. 육개장에 밥을 비벼 먹으면서 전을 먹어봐. 아, 우리가 이름 다 지어가나요? 전이야. 아, 저거 한국 모든 음식인가요? 근데 되게 비슷했어요. 죄송한데 둘이 인사동 같은 거 아니야? 우리가 아직 안 먹어본 게 많아. 이건 뭐야? 이건 고로? 고로가 아니야. 버섯이야. 버섯 아니야? 버섯이야. 봐봐. 어, 이거 버섯이지? 버섯 이거 아이디어 좋다. 이게 취향적인 진짜 맛있어. 어머. 맛있어. 되게 바삭바삭해. 나도 튀긴 버섯 처음 먹어. 이거 진짜 맛있다. 언니는 폴란드 음식이랑 지금 이 헝가리 음식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나아? 다 맛있는데 오늘까지 먹었던 걸로 중에서 베스트를 뽑으라면은 이 구야시 훨씬 맛있는 것 같아.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 언니는 이 음식들이랑 토카이 와인이랑 궁합은 좀 어떤 것 같아? 여기에는 맥주가 어울릴 것 같아. 맥주가 어울릴 것 같아. 그렇지, 치킨은 맥주죠. 지금 튀김이니까. 튀김은 맥주지. 간주하기에는 와인이 궁합은 좀... 안 맞아.
부서지나요, 우리? 그래서 원래 토카이 와인 자체가 디저트 와인이라서 여기 헝가리 사람들은 디저트랑 먹거든. 그래서 궁합이 우리가 지금 실패를 했잖아. 근데 헝가리에서 어쨌든 와인이 되게 유명하고 와인을 공부를 하러 아예 가볼까? 그것도 난 좋아. 와인을 우리가 둘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가서 와인을 공부하고 내 야경을 볼 때 와인을 먹는 거야. 좋아. 알겠어. 마지막으로 짠! 맛있어. 아, 난 저 토카이 와인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비싸다니까 더 먹어보고 싶어.